일단 미스터 송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사건 있고 나서 그냥 뭐 조용히 뭐 쥐죽은 듯이 살고 그러지 않나. 이제 뭐 주작 같은 거안 하고 그 사건 저격했던 유튜버한테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건 좀 궁금한데 한번 볼까? 되게 우회죠. 예. 쓰면 존나 재미없다. 저런 거. 아, 네. 승배랑 뭐야 언제 부사가 나와? 많아요. 예, 사람 일이 후에 사실 자신감 해야지 재밌는 그림이 나오는데. 어그로야 그냥? 아 그래? 근데 땜빵은 잘 치료가 됐나 모르겠다. 모자를 많이 이거 모자 쓴게 많이 나오네. 엄청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제 머리가 부분 부분 이렇게 원형 탈모가 생겨갖고 500원짜리 동전 이렇게 넣었던 것 키키엣. 마냥 여기 머리가 빠져버려요. 아무튼 예 조두순 파리하는 새끼들은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고요. 다음 동급생을 집단 성폭행한 피의자 중학생 징역 7년이라고 합니다. 요즘 이 소년 범죄에 대해서 말들이 참 많은데 저는 악마는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초등학생 새끼들도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저 화분 같은 거 던져버리고 화분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이 화분 던지면 어떻게 될까? 헤헤, 재밌겠다. 밑에 걸어가던 어른 대가리 맞아가지고 뒤집으면은 좋겠네 하고 던지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그 화분에 맞아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거를 왜 법적으로 보호를 해줘야 되냐 이 말이지. 씨발 새끼들. 예? 7년, 그리고 이제 어린 나이를 고려해가지고 뭐 봐줬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소년법 참 지긋지긋합니다. 그 소년법에 관련된 그저 소년범죄에 관련된 그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 마이클 패스벤더 나온 영화. 마이클 패스벤더 나왔던 영화인데 진짜 이 영화 보면은 막그 고구마 존나 목구멍이 쳐나온 듯이 진짜 기분 더러워지는 영화인데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이든 레이크라는 영화야. 맞아. 이 이든 레이크라는 영화인데 와 진짜 한번 나중에 시간 나시면 한번 봐보세요. 예. 다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개발된 썩는 생수병이라 그래요. 이게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과학계열 이쪽에서도 진짜 뛰어난 인재들이 있다는 거지. 얼마나 대단한 아이디어입니까? 180일 안에 생분해되는 그린 플라스틱이라고 해요. 네. 돈안 된다면서 주변에서 말렸는데 2년 만에 개발에 성공했다는, 산수? 사탕수수로 만들었대. 100만 원 넘는 논문 사서 보고 세미나 박람회 해외 출장 미친 듯이 다니고 2년 만에 개발에 성공했는데 이 180일 만에 생분해되는 PLA 친환경 용기를 만들었다. 인체 무해 시험까지 거치고 병뿐만 아니라 뚜껑과 라벨까지 생분해성 소재를 적용한 세계 최초의 제품이라고 하는데 가격이 문제가 아닐까? 가격이 문제가 아닐까. 근데 요즘 친환경 쪽에 전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좀 이목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상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100원 더 비싸도 나는 요거 괜찮은 것 같아. 뭔가 지구를 위해서. 지구가 너무 아파요. 인간 때문에. 진짜. 저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그 마블 그 영화 봤을 때 저는 타노스가 옳다.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도 있었어요. 예. 인간 때문에 지구가 너무 아파. 지구야, 촛감이 미안해. 예. 지구 생태계 환경 파괴는 인간이 다 시키는 거거든. 씨발 새끼들이. 예. 인정하십니까? 예. 너? 아니 나는 뭐 지구에 피해 준게 없는데. 예?
코트 명언 꼬우면 진화하든가. 그건 아니고요. 예. 꼬우면 진화하든가. 자, 일단은 너가 좀 덜 처먹으면 돼. 내가 좀 덜 처먹으면 된다고요? 그것도 맞죠. 예. 근데 제가 즐겨찾기 해놓은 것들 봤었고요. 좀 빨리빨리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먹는 거 좀 주제가 별 재미가 없어요. 부검실 시체에 종을 다는 이유. 사망이 확실한지 확인하려고 한다. 뭐야? 안 되겠다. 우리 카페는 좀 뭔가 좀 질 떨어진 자료들이 조금 간혹 섞여 있어가지고 루즈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펜코? 펜코보다는 포모스 한번 싹 볼게요. 포모스가 뭔가 직관적이야. 상당히 직관적이야. 코값 손절. 아니 얘들이 병신 같은 걸 너무 많이 올려. 진짜로. 정신적으로 많이 위험해 보이는 탱글다이의 현재 상황.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 왜 이게 평소에 탱글다이라는 BJ 들어보기만 하고 방송을 제대로 본 적이 없는데 며칠 전 방송 한번 보고 그냥 밝아 보이길 그러려니 했는데 우연히 인스타 들어갔다 깜짝 놀랐다. 진짜 얘 위험해 보인다. 원래 겉으로 밝아 보이는 애들이 속으로 더 마음을 앓고 그런다는데 얘가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다. 방송 보니까 굉장히 밝아 보이던데 인스타 보면 많이 우울한가 보다. 몸도 안 좋은 것 같고 아빠도 아픈 것 같던데 무엇보다 진짜 마음이 많이 망가져 있는 것 같다. 진짜 위험해 보여. 그래요? 탱글다이의 방송을 보면 멘트 중에 기억 남는 게 있는데 오빠들 나 사랑해 줄 거지? 나 봐 줄 거지? 이 멘트 하는데 아 애정 결핍증인 것 같기도 하더라. 이건 애정 결핍이 아니라 이거는 약간 분리불안 증세도 좀 있는 거지. 이런 멘트를 자주 한다는 거는 분리불안. 이게 방송의 유일한 세상과 나와의 소통 창구. 끊임없이 채워지지 않는 관심을 갈구하는 거다. 그러다 방송 보면 막 관심 받던 게 한 번에 사라지니까 현타가 세게 오고 안 좋게 선택하는 거지. 연예인들 중에 잘 살 것 같은 갑자기 자살했다고 뜬 애들이 그런 애들임이라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그렇습니다. 예. 저 탱글다이 씨 굉장히 좋아합니다. 팬이고 저도 뭐 같이 찍은 사진 이렇게 저장을 해놨어요. 예. 한참 전이긴 하지만 진짜 실물이 존나 이쁘더라고. 실물이 진짜 이뻐. 뭔가 좀 정말 사랑받는 그런 사랑 나를 사랑해주는 나를 온전히 그냥 뭐 이제 탱글다이를 떠나서 이 다이라는 나 인간 자체를 사랑해주는 그런 남자를 만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나만 조두팔 성형 영상 보면 성형 자극됨? 나처럼 외모 콤플렉스 있는 애들 성형 영상 보면 혹하지 않냐? 조두팔은 애초에 본인 영상을 보고 따라하라는 것 자체가 병신이라네.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안 그렇다는 식으로 발언한다. 조두팔 생각 많이 어린 것 같다. 초딩 팬들도 많던데 어린 애들 보는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된다. 이 조두팔이라는 이제 유튜버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성형을 했는데 내가 성형을 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올렸는데 이걸 나를 보고 따라하는 애들이 병신 아니야? 누가 따라하래?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 구분하겠죠. 제가 이렇게 성형을 하는 영상을 올린다고 형, 포스터네츠 간만에 보고 싶어요. 야, 너네도 성형해. 이런 게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오바를 떠세요? 모든 걸 다 아이들한테 맞춰주려고 하지 마세요. 터무니없는 개소리를 하시니까 저도 심한 말 할게요. 이 맘충아. 아하...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다른데 조두팔 씨가 어떤 분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성형한 영상들 일단 봐야겠네. 조두팔. 조두팔. 닉네임이 왜 조두팔이지? 좀 남자 이름 같네. 좀 조폭 이름 같네. 조폭이신가요 혹시? 형 우우 코스터네츠 오랜만에 보고 싶어 우우. 요런 내용의 영상들이 좀 많네요.
근데 옛날의 조두팔과 지금의 조두팔을 봤을 때 성형하고 나서 뭔가 만족감이 더 높아 보이고 뭔가 생활하는데 사람 자체가 이렇게 좀 밝아 보이고 그게 다 드러나거든요. 어린애들도 이걸 다알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따라한다고 해서 따라하는 게 병신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 책임감이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바로 신태일 논리거든요. 신태일이 이제 어린애들한테 지금 악영향을 끼치고 패드립 치고 막 이런 걸 가지고 누가 따라하래? 자식 관리 니들이 잘 못했잖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부모를 욕한단 말이에요.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 그거는 부모를 욕할 게 아니야. 어린애들도 본다라는 걸좀 알고 있다라면은 어느 정도는 이제 성형의 이제 좋은 점과 나쁜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명시를 해두고 이런 점은 굉장히 좀안 좋은 것 같다. 나 성형했는데 이런 점은 좀 저기하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해줘야지 어린애들이 많이 보고 있다라는 걸 알면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지. 사람아! 정신 차려! 일단은 계속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죄송합니다. 저도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라요. 이렇게 좀 뭔가 책임감 없는 분들을 보면은 상당히 좀 화가 납니다. 예. 성형하는 거야 본인 마음이긴 한데 저번에 성형 영상 올리는 게 성형 자극이 되면 살인 현장 나오는 프로는 살인 조장인가요? 이런 식으로 말하던데 그거 그냥 듣고 많이 어리구나 싶었음. 많이 어리네 이 친구가. 성장통이지. 근데 어린 나이에 이렇게 어떤 명성과 관심을 받다 보면은 형 극장 포스터 넷을 보고 싶어요. 사람이 조금 이상해지고 좀 이렇게 좀그 탈선을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는 유튜브나 방송을 시작을 안 했으면 좋겠어. 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막 그런 애들 있잖아. 이제 뭐그 어? 힙합계 총 힙합 그 계통에서도 그 불리다 바스타드 뭐 이런 친구도 있잖아. 너무 어린 나이에 이렇게 그 주목과 관심을 받고 이러다 나 보면은 좀 코스터네츠 한만 엇나가는 들어도 경우가 좀 싫어. 있어. 아이고. 미국에서는 정말 팬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 everyone. Congratulations and amazing and unbelievable and incredible and spectacle and exciting. Fucking disgusting. Thank you. Thank you. Welcome to my YouTube channel. Thank you. 예. 영어 좀 조져줬고요. 성지식 영어 한번 조져줬고요. 예. 뭐요? 뭐요? 예. 감사합니다. 자, 다음. God, sex man. Okay. I'm sex man. I'm fucking power sex man. Yeah? I'm Korean fucking power Asian sex man. 자, 다음 또 보도록 할게요. 이제 철구 거는 넘길게 그냥 애들아. 아까 내가 이미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 오케이. 보디 파워. 오, fucking. Hey, 그 파워는 시크릿 파워, 오케이? I'm scared. Your power is very scared. Get away from me. Everything's gonna be alright. 자, 일단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이 남친 사진을 프사로 안 하는 이유. 이거는 이제 남자들이 상당히 오해를 할이 수가 새끼한테 있습니다.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아이고, 우리 또. 이게요. 렌트 홀릭 형님께서 이뻘구개를 나이도 야미 고맙습니다. 여자가 남친 사진을 프사로 안 하는 이유 무관심의 표현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내 남친이 쪽팔린다. 굳이 이 사람이랑 길게 볼 것도 아닌데 괜히 헐 존나 말 너무 심이네. 와, 진짜 이런 이유야? 와, 아르미는 팬들이랑 소통하는 그 카톡에 저랑 찍은 사진을 안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뭔가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서 저도 사진 싹다 내려버렸거든요. 예. 역겹네, 시벌년들.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죠. 야, 왜 그거 그렇게 해놨냐라고 얘기해 놓으니까
얘기하니까 아 그래도 팬들이랑 얘기하는 거에 굳이 오빠가 나올 필요가 없잖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 건가 그랬죠. 근데 저는 거기에 별로 그냥 의미 부여를 안 하려고요. 예. 근데 그도 어찌 보면 이제 내 여친이기 전에 여캠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녀도 뭔가 그녀의 삶의 방식이 그런 거니까 존중을 해줘야죠. 예. 왜냐면 이제 사실 별로 솔직히 도움은 안 돼. 나랑 찍은 프사를 보면은 솔직한 말로 뭐 큰 손들이 풍선을 쏴주겠어? 맞잖아. 식대 안 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지. 그렇지 않아? 어? 나랑 찍은 사진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 올려놔서 좋을 게 없잖아. 뭐 이런 거 사진들 해놔도 그래 대인배 마인드를 가지고 하려고. 근데 나도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거 알지 얘들아. 나도 굳이 할 필요 없는 거 알지 너네도. 그래서 나도 안 했다 얘들아. 인정하십니까? 임대한테 그 와중에 카톡 왔네. 형님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야 근데 확실히 임대는 좀 착한 애 같지 않아? 쟤네 걔네구나. 남녀 사이에 친구 있다면서 온갖 조건은 다 갖다 붙이는 여자애들이네. 키키엣 야라이스. 임대. 임대에 참 착하다 애가. 연락해줘서 감사하대. 힘내볼게 용이래. 얘가 확실히 좀 선한 영향력이 있네. 100만 찍은 새끼들은 뭔가 하나가 뭔가 달라. 100만 찍은 애들은 뭔가 이제 확실히 좀 그거 달라. 임대. 아프리카 아재 개그 넘버원. 넘버원. 임대. 임대 모르세요? 예. 네. 어감이 좋아서 저는 항상 이런 식으로 불러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필매도 매필이라고 부르는 건 내가 맨 처음에 했어. 야 매필아. 이렇게 얘기 많이 했었는데. 파워 섹스. 그만해라 친구야. 333개 감사합니다. 야미 고맙습니다. 아 이거 패스. 여자들이 원하는 남자친구 키 마지노선. 남자를 볼 때 제일 처음 보는 것 키 180. 이거 많이 봤지. 이건 노잼이고요. 난 이거는 좀 얘기하고 싶어. 엄마 채널에 가가지고 뭐 아들이 어쩌고 저쩌고 이지랄하면서 분탕치는 씹새끼들. 이 새끼들은 진짜 사람 새끼들 아니야. 내가 실제로 또 뵙고도 왔었는데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 왜 굳이 어머니 그 뭐 연좌제도 아니고 씨팔 새끼들. 이건 진짜 이 새끼들은 어떻게 뭐 안 되나 진짜? 어찌 보면 이래서 뭔가 가족들 유튜브 시작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 친구 디즈네. 아 홀링님 감사. 아 저보다 형님이세요? 아 죄송합니다 형님. 예. 친구라는 표현이 조금 저기 하셨나 보네. 원래 족구 방송에선 다 형님이잖아요. 그죠? 제 방송엔 친구야라고 많이 합니다. 예. 저희는 이제 수직 관계가 아니라 수평 관계로 가기 때문에 친구야라는 얘기를 많이 붙입니다. 형님. 아 뭐 재미난 거 없냐? 아이씨. 스타크래프트가 개 젖밥 게임인 이유. 1대1 투원 초보만요. 근데 진짜 스타라는 게임이 좀 그래. 뭔가 서로 너스레 존나 떨어야 돼. 스타 한 판 할래? 그러면 좋지 한 판 하자. 이게 아니라 아 나 존나 못해. 일단 서로 자기 어떤 힘을 어떻게든지 내리 깎아. 자기를 어떻게든지 내리 깎은 다음에 그래가지고 붙는 거야. 너 레더 몇 점인데? 아 나 레더 뭐 해본 적도 없는데 뭔 소리야?
아, 나 이거밖에 못해. 아, 나 잘 못해. 진짜 나 잘 못한단 말이야 하면서 발리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거 공포심이 있는 게임인가 봐. 어? 당구랑 똑같아. 맞아. 그래놓고 존나 잘해. 그래놓고 이제 이기고 나면은 아유 젖밥 새끼 이러지. 강아지한테 페브리즈를 뿌린 병원인데요. 씹새끼들. 냄새 난다고 죽어가는 강아지한테 페브리즈를 뿌린 병원. 염증 냄새가 난다며 죽어가는 강아지 얼굴에. 진짜 철구형님 어머님 다른 댓글 보면 진짜 사람 아닌 놈들 많습니다. 어 나도 봤어. 얘기했는데 왜 또 얘기해 시벌로마. 염증 냄새가 난다며 죽어가는 강아지 얼굴에 페브리즈 뿌리면서 논 광주 모 동물병원. 와. 죽은 개 가지고 뭘 감정이 또 오지게 한다. 죽은 개야? 광주면 해외 토픽이. 잠깐만 잠깐만 저기 가만 있어봐. 아이를 데려와 작별 인사를 하려고 보니 미용도 돼 있고 머리가 아플 정도로 냄새가 났다. 이상한 냄새를 병원 CCTV로 확인한 후에 동물 학대가 있었다는 걸 알았다. 수술 후에 체온을 올려줘야 하는 아이를 더군다나 입안에 호수를 낀 아이를 얼굴이며 온몸에 워터리스 샴푸로 목욕을 시켜줬다며 황당한. 어. 아, 수술 끝나고 나서 죽은 강아지한테 했다라는 건가? 안 죽은 상태에서? 야, 이 씨벌놈들 봐라. 죽은 게 가지고 뭘 또 감정이 모지게 한다. 죽은 니엠이 페브리즈 뿌려지면 오지겠네 그럼. 와우 씨, 패드립 벗어. 확실히 포머스는 좀 빠꾸가 없어 애들이. 무섭네. 와, 나 이거 진짜 대박이더라. 이거 나 안 그래도 어저께 봤었는데 미니어처로 재현한 고독사 현장. 이게 고독사라고 들어보셨죠? 어, 사람이 이제 죽고 나면은 고독사. 그러니까 죽고 나서 시체가 상당히 부패된 상태에서 나중에 발견되는 거지.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제 고독사란 말이야. 어 뭐야 이거? 없는 버전 보여드릴게. 아 이거 무슨 가 보컬이 들어가 있어 인마. 어 없는 버전을 보내라. 이게 사람이 이제 아 이 씨발 이거 보컬 나오잖아. 아, 그게 이거. 죽은 지 진이은 오래되고 발견돼서 바닥에 죄송합니다. 잔 남는다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알라오 귀신이 아니고요. 아, 이 새끼 좀 제대로 확인 좀 해야지. 넌 이런 깔끔, 넌 이런 꼼꼼함이 없어. 가만 보면은 한 번이라도 확인을 해보면 될 텐데. 사상 검증 완료. 어 제목만 알고 딱 다운 받아가지고 딱 띡 보내버리고. 너 그 띡띡 하는 거 좀 고쳐라 임마. 어? 어? 예. 자 일단은 여러분 잠시만요. 날프가 선교사네. 다른 복음으로 갈게. 무서운 거 아니니까 나가지 마시고. 아 어제 틀었던 거 있었는데. 아, 너무 무서운 부분 깔면 애들 나갔는데. 아, 씨발. 빨리 받아봐. 없어?
이부금이 딱인디. 찾아야 돼. 알았어. 잠깐만 여러분들. 그냥 보라고? 알았어. 난 이게 너무 신박하더라고 얘들아. 무섭단 말이야. 뿌잉뿌잉. 오오오 미안해. 어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살짝 미스테리 느낌 나잖아. 그지? 이제 고독사를, 고독사가 왜 두렵느냐. 내가 죽고 나면 나의 사체는 누가 찾아주고 누가 묻어주며,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졌어. 그리고 요즘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비혼 세대가 됐단 말이야. 결혼을 안 하고. 그럼 이제 내가 늙어가면은 우리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나 혼자밖에 세상에 남지 않았을 때, 그때 내가 혼자 살면서 갑자기 죽게 됐을 때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고독사라는 게 굉장히 무섭단 말이야. 그래서 그 고독사 쓰레기방을 미니어처로 만들어가지고 풀어낸 그 전시장 같은 곳이에요. 자, 이게 뭐냐. 이 사람이 입욕 도중에 사망을 한 거야. 근데 이 욕실 보면은 온도를 계속 유지해주는 그런 장치 같은 게 있어요. 이제 입욕 도중에 갑자기 죽었는데 물은 계속 그 온도로 유지가 돼 있었어. 그리고 2개월 후에 발견이 된 거지. 뜨거운 물이 계속 유지되는 욕조 시스템이라서 이 부패가 엄청 빠르게 되는 거야. 한 38도 내지 40도에서 2개월 동안 사람이 몸을 담그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냄새 장난 아니겠지. 사람으로 죽을 끓였다고 보면 돼. 이해가? 사람으로 죽을 만든 거야. 죽처럼. 그래서 부패가 엄청 빠르게 돼갖고 신체는 거의 용의 상태가 되는 거야. 용의 상태가 뭐냐? 뼈랑 살이랑 다 발라져가지고 살과 내장과 그런 모든 그 피는 이 물이랑 섞여. 어우 토할 것 같아. 어우 존나 역겹네. 예. 그래서 욕조는 시커멓게 물들어 있었던 거지. 이 일반인인 유족은 도저히 처리할 수 없는 상태라서 의뢰를 한 거지. 시체 처리반한테. 이 시체 처리반 분들이 진짜 대단한 일 하시는 거야. 응? 알아보기 쉽도록 실제보다 절반 정도 양을 줄여서 묘사한 쓰레기방이라고. 입구에서 침대까지만 마치 짐승길처럼 길이 난 상태로 나머지 천정까지는 쓰레기가 많이 쌓인 방도 있고. 이 미니어처를 만든 사람이 고독사 유품 정리 업체 근속 3년 25세 여사원이었다고. 사후에 3-4개월을 걸려서 발견된 독신 중년 남자의 방. 부패한 체액이 이불과 다다미를 검게 물들인 상태. 이게 사람이 고독, 이제 그 죽고 나면은 몸에서 체액이 나와. 이 피랑 섞여가지고 이렇게 진물같이 이렇게 사람 몸이 70%가 저기로 돼 있다 그러잖아. 잠깐만, 죄송합니다. 예. 사람 몸이 그걸로 돼 있다 그러잖아. 수분으로. 그래서 이 누워있는 상태, 그래서 이제 그 몸을 잘 못 가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욕창이 생긴다 그러잖아. 그 욕창이 생기면 이제 살이 썩고 거기에 이제 진물 같은 게 이렇게 찍찍 이렇게 늘어나. 마치 뭐 딱풀 같은 거 붙여놓은 것 마냥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붙어버려. 그러면 사람이 점점 녹아서 없어져 버리는 거야. 부패라는 게 그런 거야. 햇반 가져와. 왜 이렇게 잘하냐고? 난 이런 걸 보는 걸 좋아해. 나는 이런 거를 굉장히 보는 걸 좋아하고, 난 예전에 고어물 같은 거 진짜 많이 찾아봤었어. 할 게 없으니까 집에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지? 죽음에 대해서 내가 엄청 그 연구를, 탐구를 해본 적이 있었거든. 한 3개월간 그 뭐 고어 영화 같은 거 존나 찾아보고 막 진짜 혈육의 꽃 막 이런 거 다 보면서 진짜 많이 봤어. 그런 그로테스크한 것들을.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심도 깊게 진짜 연구했어.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어. 거기서 나온 결론이 뭔 줄 알아? 죽으면 결국 이제 거기에 난 이제 다다랐어. 죽으면 결국 컴퓨터를 끄는 것과 같다. 컴퓨터 잘 돌아가고 있는 컴퓨터 모니터를 끄는 것과 같다. 컴퓨터 꺼지는 것과 같다. 자의식을 느끼지를 못해. 어? 자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사후세계 이런 거 전혀 없고 그냥 죽으면 거기서 다 끝나버리는 거야. 끝. 그냥 끝. 나를 못 느껴. 자의식을 못 느낀다고. 얼마나 무섭냐 얘들아. 그러니까 너네는 절대 죽지 마. 알았지? 내가 오늘 방송 보는 애들한테 무조건 얘기를 할게. 너네 죽으면 좆된다. 어? 니네 태어난 건 엄청난 축복이고 행운이야. 어? 니네 정자 경쟁에서 이긴 거잖아. 맞지? 너네 죽으면 사후세계라는 건 없어. 그니까 한 분 사는 거 야무지게 살아. 알았어? 알았어 이 새끼들아! 어. 데이터용과 함께 할게. 아무튼 뭐 요 정도까지 있네요. 예. 형 고마워 훌쩍훌쩍 유. 코렐루야 코멘. 흙으로 나와서 흙으로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라지만 안타까움은 금할 길이 없구나. 그렇지. 그 유튜브에도 보면은 그 시체 처리반 뭐 이런 거 그 유튜브 영상 같은 것도 있거든. 영상 보면 진짜 가관이래 가관. 어 막 구더기 나오고 나 진짜 더러워서 더 이상 얘기 못 하겠는데 그런 싹 다 찾아봤거든. 자 아무튼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영자 씨 나오는 무슨 예능 프로그램 같은데요. 에로 배우인 거를 들키고 나 전남친한테 들은 말. 역겹다. 천박하다. 네가 내 인생을 망쳤다. 대기업을 다니는 전남친. 전남친의 폭언이 트라우마가 되어 남겨졌다. 그 약간 좀 무엇이든 물어보살 그 컨셉으로 하는 예능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계속 성인 쪽으로만 배우의 꿈을 안고 용기 내서 도전한 이수씨. 짧은 성인 배우의 수명. 내가 천박하다고 느껴지고 저만 생각할 수는 없는 일이더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자. 새로운 사랑 중. 결국 직업 때문에 산산조각이 난 가정. 선택권은 당신에게도 있다. 이건 뭐야? 내 입에 담기 힘들어서 전자녀를 쓰도록 할게요. 시발 한남충 새끼들 이종성 보소 크크크. 맨날 갓본 성진국 족같은 헬반도 유교 탈레반 시발년들 지랄하다가 이제 와서 이로 배우 걸레 취급 하는거 존나 내로남 불약겸노 하나만 해 하나만 시발년들아 벗고 나오는게 족같으면 유교 탈레반 소리 하지 말고 유교 탈레반 족같다고 하려면 벗고 나오는 사람들 혐오하거나 폄하하지 말고 시발년들아 니 시발년들 뇌는 반의 반쪽인건가? 에로 배우 보고 존나게 딸치다가 이제와서 족같은 걸리면 이라며 욕질 함께. 이 새끼는 뭔가 김재구 너희 병신 새끼는 니가 좀 핀트를 잘못 잡은게 뭐냐면 남자친구한테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밝히지 않은 게 잘못 아니야? 첫 번째로 거짓말을 쳤다는 것부터가 배신감이 드는 거야. 이 시봉방 새끼야. 병신 개새끼야. 이런 새끼들이 이제 어떻게든지 여자 편에 들어가지고 병신 그냥 어? 뭔가 지가 좀 더 깨어있어 보이려고 지는 뭔가 좀 다른 척 뭐라도 된 척 병신 개새끼 이런 개새끼들이 양비론자예요. 양비론자 뭐 하나 사건이 있다면 뒷짐지고 너도 병신 너도 병신 이렇게 하는 새끼들 개같은 새끼 제구 비용신 새끼 에로배우라는 걸 숨기고 나랑 만났으면 당연히 화가 나지. 어? 물론 저 남자처럼 야 이 걸레같은 년아 뭐 이렇게는 안 했겠지만 어? 근데 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뭔가 배신감이 너무 극도로 치밀어 오르면 어?
아, 씨발, 왜 속였는데, 개 같은 년아. 너랑 사귀었던 그 시간과 돈이랑 다 보상해, 쌍년아. 어? 미친 년 아니야. 왜 이걸 나한테 얘기 안 했어? 난 이렇게 할걸? 진짜? 배신감 느껴질 것 같은데, 나 같으면은? 그리고 애초에 이런 게 창피하면은, 왜, 아, 이런 게 떳떳하지 않으면 왜 남자친구를 사겨? 남자친구가 물어볼 땐저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뭐, 근데 뭐 에러베어 보고 막 창녀다 막 이런 프레임까지는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잘못은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에로 배우인데 스킬 사보지면 그럼. 맥도날드 광고 모델 드디어 교체됐다. 오마이걸 승희양. 나는 승희양이 상당히 노래도 잘하고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호불호 갈리는 캐릭터라고 하네요. 오마이걸. 아르미처럼 솔직하란 말이야, 쎄까. 승희. 야전사 닮았대. 그냥 귀염상인 것 같은데, 뭐 나쁘지 않은데. 구력절 같은 게 혹시 있나? 딱히 없는 것 같고. 못생겼다고? 뭐가 못생겼어? 약간. 그런 게 못생긴 건 아닌 것 같은데. 드디어 광고 모델 교체. 버거 크기 싫어? 제제. 맥도날드 X 제제 아주 특별한 크리스마스. 아직 정신을 못 차렸대. 아니, 제재 씨는 뭐 잘못한 게뭐 없잖아. 제재 씨 누군지 알지? 요즘 유튜브에서 좀잘 나가시는 분이고, 원래 그 SBS 뭐 이렇게 뭐 방송 쪽그 스텝 PD 뭐 이런 거였었는데, 한번 이제 MC로서 진행을 해보고 하니까 잘한다고 느끼고 되게 재밌다 그래가지고, 요즘 굉장히 여초 사이트라든지 이런 데서 상당히 좀 각광받고 있는, 떠오르는, 예, 뉴키, 뉴, 어, 루키, 루키인데, 이대 나왔어. 페미야? 왜 페미야? 제재가 왜 페미야? 스스로를 연반인이라 그랬다. 아, 연예인 플러스 일반인. 이화여대 나오셨고. 아, 이분이 저기 했네. 양예원 스튜디오 출사 관련 논란에 스튜디오 실장을 취재했던 스브스 뉴스 시절 일화 때문인지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덜어 있다. 초창기 프로그램의 진행 방식이 매끄럽지 못한 게 하나의 이유였다. 앞서 서술되었지만 남초에서는 인기 자체가 별로 없기에 예전 양예원 사건 등 페미니즘 이슈와 관련된 주제 아니면 남초에서는 무관심층이 대다수다. 최근 들어서는 남초에서 인기 많은 여자 아이돌 컴백 특집을 많이 맞는 추세인지라 남성 구독자 조금씩 늘어간 추세인데 여성 구독자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근데 뭐 페미 논란 같은 건 없지 않니? 페미니스트한테 인기가 많다. 아, 페미니스트 이제 그쪽 계통에서 좀 인기가 있는 인물이다. 아, 뭐 알겠습니다.
관상이 팸이라니. 야, 관상으로 사람 판단하는 건 하면 안 돼. 그거 진짜 못된 짓이야, 얘들아. 어? 그런 건 하지 마. 쇼커 됐다고 여자를 다 페미로 몰아 불리지 마, 이 새끼야! 이 새끼가. 다음. 양세찬이 런닝맨 출연료 반납해야 하는 이유. 아이고. 야, 이렇게 꼭 꽉 껴안으면 좀 설레이긴 하겠다. 저렇게 귀여운 분이. 전소민이신가? 맞냐? 양소민 존버. 아, 둘이 약간 러브라인 같은 거야? 근데 나는 이런 연예인들의 러브라인이 내가 봤을 때는 좀 구라 같아. 카메라 돌 때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몰입 자체가 안 되더라고. 나는 뭔가 마지막 설렘이 언제노? 내가 막 깨어있다 뭐 이런 건 아닌데, 내가 무슨 뭐 허영심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우결 실제 우결 실제 촬영 현장 보면은 우결 볼 때 난 이거 이 자료 보고 나서 실제 촬영 현장 모습. 이게 두 명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카메라가 10대 가까이가 막 따라다녀. 그러다 보니까 이 과연 감정이라는 게 싹 틀 수가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게 영상들이 안 나와. 이 씨발, 정말 이 씨발, 정말 이 씨발 놈들. 이거 영상 뒤지게 안 나오네. 됐다. 그래, 우결 실제 촬영 현장 봐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감정이 싹 트겠냐? 뭔가 나 이런 걸 보고 나서 이제 연예인들이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촬영 현장이라는데 카메라가 이 정도 들러붙는데 민망하지. 그래서 이런 뭔가 러브라인 이런 거는 좀 뭔가 약간 쇼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방송국 놈들은 믿으면 안 된다. 나는 그 주의입니다. 예, 그 전진이랑 이시영이랑 사귀었다. 방송 외적으로 아마 가까워졌을걸? 그것도? 방송적으로 가까워져가지고 거기서 호감 생긴 게 아니라 방송 외적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연락하다 보니까 연예인들도 외롭거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된 게 아닐까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 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카메라 안 돌 때 얘기한 거죠. 카메라 돌 때는 솔직히 감정 싹 트지 않아요. 예. 카메라 돌 때는 절대 감정이 싹 트지 않고 카메라 이제 꺼져 있고 술 먹방 뭐 이렇게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딱 방송 끄고 나니까 갑자기 좀 아름이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예. 우와, 2003년 로또 1등 33억 당첨자? 33억은 누구 코에 붙여? 나는 한 뭐 400억 막 이 정도 단위로 당첨된 사람들 근황을 좀 알고 싶은데. 그래도 이 당시 2003년에 33억이면 꽤나 크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로또가 내려준 구원의 동아줄은 현금 33억. 에이, 배부른 게 아니라 얘들아. 나 33억도 없고 나 10억도 없어. 얘들아, 나 1억도 없어. 내 통장 35만원밖에 없어. 나 통장에 35만원밖에 없었고, 랄프 이번에 갔다 온 것도 지금 뭐야, 랄프 노가다 뛰고 온다 그래가지고 갔다 오라고 한 거야. 제발 좀 부탁 좀 할게. 왜 자꾸 나한테 돈 많은 사람 프레임 씌워. 35만원밖에 없어 제 통장에는. 왜 나만 갖고 그래. 죄송하고요. 일단은 이분이 이제 2003년에 33억이 이제 당첨이 된 거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로또가 내려준 구원의 동아줄은 현금 33억 원. 이 사람이 이제 느끼기에, 야, 이제 고생 끝이구나. 내가 해냈구나. 그래, 내 인생 한번 제2의 인생 다시 한번 살아보자. 그로부터 17년이 흐른 지금 이들 부부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지금은 얼마로 불어났나요? 없어요. 지금 없어요. 돈이 없어요, 지금. 일부라도 좀 없어요.
아예 없나요? 네. 받으면 있죠. 빌려준 거요. 빌려준 거 외에는 없어요, 지금. 사정이 급하다며 돈을 빌려갔던 지인들은 하나둘 연락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투자에 있었던 사업과 식당들은 연달아 손해를 받고 마지막으로 운영하던 분식점은 코로나로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그는 아직도 매주 로또를 구매하며 일확천금의 꿈을 다시 꾸고 있습니다.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건물 좀 사라. 그때 당시 24억인데 연락이 왔어요. 그 건물이 지금 400억이 됐다. 2006년 출연자 로또 1등 33억 당첨자의 말이다. 그는 현재 제주도의 어느 펜션에서 청소일을 도와주고 돈도 확실히 굴릴 줄 아는 사람들이 굴려야 돼. 가족 중 누구 하나 술자리 또는 모임에서 무의식적으로 내뱉는 순간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건넌 거.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주식으로 돈 좀 만졌다 또는 인터넷 방송으로 돈 좀 벌고 있다가 제일 믿을만한 조금 조금씩 버는 것처럼.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당첨이 되면은 진짜 가족들한테도 진짜 철저하게 비밀로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33억이 지금 당첨됐다. 나는 3억은 깔끔하게 그냥 부모님 드릴게요. 예, 솔직히 낳아주신 그것도 있고 고생도 하셨으니까. 그럼 이제 나머지 30억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예. 동네 방네 자랑을 할 거예요. 유튜브에다가 33억 당첨됐습니다 하고 좀 방송을 좀 편안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방송을 계속 이어나가겠죠. 근데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BJ나 유튜버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럼 저는 그때 바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방검복을 살 거예요. 그래서 여름이건 겨울이건 그냥 아름이는 얼마 줄 거야? 사시사철 그냥 저는 방검복을 항상 두르고 다닐 거예요. 예. 그러고 다니면서 방송을 계속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33억 당첨된 걸로 이제 좀 억울도 많이 끌리고 뭔가 이렇게 하겠지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새끼들 리스트를 제가 적어놓고 방송에서 폭로하면서 그 새끼들 존나 깔 거예요. 내가 33억 이번에 당첨이 됐는데 어떤 씨발 새끼 BJ 개새끼가 나한테 1500만 원 빌려달라고 하더라. 건물주잖아. 이 새끼 쓰레기 새끼입니다 여러분들. 이 새끼 조져주세요 하고 저는 바로 욕할 겁니다. 예. 아니 저는 돈 빌려달라고 하는 새끼에 대해서는 바로 얘기할 거예요. 예, 욕짓거리 존나 할 거예요 방송에서. 철구면은 한 1000만 원 내지에서 빌려주도록 할게요. 예, 제 지인, 그러니까 뭔가 좀 그래도 뭔가 내가 지인이라고 생각하는 BJ나 그런 지인들 있으면 1000만 원 내지로는 빌려주도록 할게요. 예, 근데 그게 10명도 안 되고요, 5명도 안 되고요. 근데 날짜 기한을 정확하게 못 맞춰가지고 돈을 안 준다. 그때 피바람 부는 거죠. 방송 켜가지고 존나 욕할 거예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0만 원이면 많이 빌려주는 거지. 그치. 돈 몇 겨 놨어? 1000만 원이면 존나 많이 빌려주는 건데.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는 33억이 없어도 1000만 원 이상 빌려준 BJ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제 씀씀이가 이래요. 예. 하지만 33억이 당첨된다. 바로 통장 잠글게요. 똥꼬 쪼우듯이 그냥 야무지게 쪼아가지고 이 개새끼들 절대 돈 안 빌려줄게요. 예. 돈 많이 빌려줬어 BJ들한테. 한 6명 정도? 다 받았어. 날짜 기한 잘 지키던데? 확실히 메이저는 메이저야. 자기 이름값이 있고 뭐 저기 하니까 날짜 기한 잘 지켜가지고. 금전거래의 기본 원칙이 뭡니까 여러분들? 날짜 상한이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지켜가고 정확하게 주더라고요. 예. 다 받았지. 돈 빌려준 거 다 받았지. 다음. 서울시가 밤 9시 이후에 도시의 불을 끄겠다. 모든 활동 전면 중단? 뭐야 이거?
실화야? 아, 요약이 안 돼 있네. 존나게네. 오늘 12월 4일 0시 기준 서울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295명이 늘어난 총 9,716명이며 오늘 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추가 확진자는 167명입니다. 1일 신규 확진자가 300명 가까이 늘어난 건 코로나19 발생 이후 역대 최대치입니다. 지난 11월 25일 1일 신규 확진자가 200명을 처음으로 넘어서더니 확산의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금 위태로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1시 이후 서울을 멈추는 결단을 했습니다. 생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 사회활동을 제외한 이들의 활동과 이동과 활동을 중단하기 위한 선제적인 긴급조치입니다. 서울시는 전반적인 경제, 사회활동이 마무리되는 밤 9시 이후 도시에 불을 끄겠습니다. 이번 조치는 12월 5일 토요일 0시부터 2주간 전면 시행됩니다. 기본 2단계에서 집합금지됐던 유흥시설과 21시 운영이 중단됐던 음식점, 카페, 실내 체육시설, 아파트 내 헬스장 등의 편의시설 등 중점관리시설 추가해 상점, 영화관, PC방, 오락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마트, 백화점, 일반 관리시설도 모두 문을 닫아야 합니다. 단, 필수적인 생필품은 구입할 수 있도록 300m 미만의 소규모 마트 운영과 음식점에 300m 미만의 소규모 마트 운영과 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알아 씨발라마 30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마트 운영과 음식점의 포장 배달은 허용됩니다. 와, 이거 좆됐네 여러분들 진짜로. 어? 아, 진짜 얘들아 이거 좆된 거 아니야? 와, 씨발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됐네. 아니 그러게 씨발 12월달 뭐 대도 않는 할로윈이니 존로윈이니 그걸 하지 말았어야 됐어. 그때 씨발 모이고 지랄병들 해가지고 그때 어? PT체조 딱 마지막 구호 어? PT체조 30회 시작! 29! 28! 29! 어떤 새끼야? 30 하는 순간부터 다시 일로 왔다고. 이 개놈의 새끼들아. 왜 어떻게든지 그 할로윈이니 뭐 존로윈이니 그거 해가지고. 아니 그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지금 10년도 안 된 거 알아? 어? 아휴. 민주노총도 있었어? 지랄 발광들 한다 진짜. 아 정말. 아 좀 막지. 왜 이거 같이 그 같은 저기를 반복을 하는 거야. 내가 봤을 때 이거 2020년 2022년까지 안 끝날 것 같아. 코로나 진짜 안 끝날 것 같지 않아? 모든 의학기술 총동원하고 뭐 하고 해봐야 지금 나온 게 없잖아. 평생 인류의 숙제가 될 수도 있어 이거 진짜로. 아 그래 그건 바꿀게 얘들아. 하여간에 형 친구 다섯이서 보고 있어요. 어쩌라고 다섯 명이서. 그럼 시청료 내 이 개자서가 어? 다음 거 볼게요. 아무 생각 없이 드라마보다 세대 차이 실감한 장면. 야 진아 형 일어나봐. 시험치고 와서 피곤한 02년생 19세. 어우 이쁘다. 아 진짜 짜증나게 나 좀 내. 또 오랜만에 머리 썼더니 진나 검정 피곤하단 말이야. 지금 곁에서
딴 생각에 잠겨 걷고 있는 그대 설레는 마음에 몰래 그대 이게 뭐야? 노래 좋지? 어제 밤새 유튜브 보다가 발견한 건데 20년 전 노래인데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실화야? 실화야? 이 노래가? 와 소리바다로 성시경 노래 듣던 때가 엊그제 같은디 와 시간이 이렇게 흘러버렸어? 20년 전 노래라고? 이 노래가? 내게 오는 길 몰라? 우와 모른다고? 헐 나도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는구나 데뷔곡은 성시경 데뷔곡은 처음처럼이야 어 처음처럼 내가 다시 그 자리로 가도 된다면 그 노래야 어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내게 오는 길 그 다음에 이제 뭐 미소 천사야 이런 게 있지 처음처럼 맞아 얘들아 뭐 엄마가 들었던 것 같기도 하... 뭐 엄마가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좋네 사랑한다는 그 말 아껴둘 걸 그랬죠 이제 어떻게 내 마음 표현해야 하나 모든 것이 변해 가도 이 마음으로 그댈 사랑할게요 야 이 노래 저 진짜 옛날에 많이 불렀는데 중학교 때 원더걸스 텔미 때 태어난 애들이 지금 중1이라고 Holy shit, what the fuck? 야 그래도 연예인들이 관리를 잘 받아서 그런지 옛날이랑 크게 뭐 다름이 없어요 특히 성시경 같은 경우는 와 근데 진짜 세대 차이 좋댄다 영정당했던 BJ 그때부터 쭉 팬 사랑엔 코튼 네 개인 그런 애정 표현은 나중에 풍선으로 야무지게 해 주접 떨지 말고 컨텐츠 하고 사람 많이 보고 있을 때 허이 1,000원 쏴야지 반응해줘 코태형 헤 비영신 같은 새끼 걔 관종 새끼들이야 저렇게 10개 쏘면서 컨텐츠 할 때 조찌랄 떠는 새끼들 나가 뒤져이 개새끼야 다음 벤틀리 옆구리 때려박은 배달 오토바이 형 노래는 우리 다섯 중 하나가 형보다 나아 어 닥쳐 꺼져 좀 알았으니까 니 다섯 명 본데 어쩌라고 어? 이 불알탕 새끼들아 다섯 명이서 모여가지고 내 방송 보고 뭔 주접이여 벤틀리 옆구리를 박아버렸네 스무 개는 어때? 어 야 손짓 끌거야 100개 이하는 이제 반응 안 해준다 컨텐츠 하고 있을 때는 사고가 난 위치와 신호체계를 놓고 판단해보면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어서 좌회전하는 벤틀리의 운전석의 측에 충돌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보면 이제 배달이 엄청 활성화가 돼가지고 지금 배달 대행업체가 완전 지금 놓났어 코로나 특수를 어찌 보면 누리는 건데 그런 반사익을 누리면서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사라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면은 나 전에 무슨 랄프랑 같이 청라에 어디 가고 있었는데 오토바이 그 배달 박스 그 뒤에다가 아이 셋을 키우고 딸아이 셋을 키우고 있습니다 어? 이해 부탁드립니다 이런 문구가 막 적어져 있어 우쩌라고 어? 안전하게 운전하는 거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됐건 차 운전자가 됐건 가리지 않는단 말이야. 우쩌라고. 아니 그런 게 붙여놓고 운전을 하시는데 어? 그렇잖아. 그래가지고 아니 왜 그 어? 안전운전 뭐 초보운전 이런 걸 붙여놓든가. 딸아이 셋 키우고 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해주세요. 참 그 신호위반하고 하는 게 그게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배달원분들 오시면 어느 정도 배려는 해드리는 게 이제 뭐냐면은 아파트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 집이 이제 높잖아. 39층이잖아. 근데 또 엘리베이터 이게 진짜 그 찰나의 순간에 또 배달을 놓치면은 이 일을 계속 많이 받아야 된단 말이야. 한 건당 무슨 뭐 몇백 원씩 뭐 천 원씩 이렇게 받고 일하시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올라 현관에서 한번 벨을 울리면은 저희 집 문을 아예 아싸리 확 열어놔요. 그리고 놓고 가시라고 그냥 A4용지에다 적어놔요. 그렇게 해야 엘리베이터가 바로 안 내려가고 엘리베이터 딱 누르고 나서 타임어택 되는 거야. 엘리베이터 그 딱 눌러놓고 바로 와가지고 음식 놓고 바로 뛰어가가지고 다시 엘리베이터 타고 바로 내려가는 그거를 이제 가능하게 제가 그 시스템을 해놨습니다. 그 정도 배려는 이제 해드릴 수 있는데 뭐 길가에서 뭐 이렇게 신호 위반하는 걸 뭐 이해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안 좋고 또 인식도 점점 안 좋아져요. 예, 운전을 그렇게 난폭하게 하시고 어 막 신호 위반하고 유턴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젖같죠. 운전자 입장에서는 운전 젖같이 하지 맙시다. 예, 다음 어 배터리 다 나갔다. 잠깐만. 키보드가 배터리가 다 나가버렸어. 무선 키보드 이게 안 좋아. 됐어요. 예. 다음 거 볼게요. 34살에 구급 발령 받았다. 구급 공무원을 발령 받았는데 모아놓은 돈이 120만 원 뿐이다. 27살에 구급 준비해서 33살에 합격했다. 6년 걸려서 중간중간에 놀기도 많이 놀고 딴짓거리도 많이 하면서 거의 한량 공시 낭인으로 지내다가 작년에 합격하고 저번 달 초에 발령 받아서 일하는데 공백 기간이 길어서 모아놓은 돈이 120달이다. 집도 잘 살지도 않는다. 근데 빚은 없다. 인생 괜찮냐? 괜찮은 인생이지. 구급이 몇 살에 붙던 상관없이 무조건 평타치의 삶은 산다. 빚 없으면 나빼드지 진짜. 빚 없으면 나빼드야. 빚이 없는 게 어찌 보면 진짜 제일 큰 행복이 아닐까? 난 그렇게 생각이 든다. 이건 뭐야? 어제자 간리타 누나의 퇴폐미. 오, 전자담배 야무지게 뿜으시네. 포모스는 한 바퀴 싹 돈 것 같은데 바로 FM코리아로 펜코로 좀 넘어가 볼까요? 형님들 펜코에서는 뭘 봐야 됩니까? 아프리카 TV 한번 저기 인기글로 한번 볼까요? 아니 갱각을 존나 못 봐. 쟤 진짜 아가리 닥쳐. 씨발 뭘 내가 범인이야 이 개새끼들아. 니들 불행이 아니야. 씨발 무슨 닭다리야. 씨발 이렇게 복진질을 하고 네가 왜 닭다리냐니까. 나 이해가 안 간다니까. 왜 닭다리인데 니들 닭이야. 씨땅이 닭다리 고땅이가 파인 때문에 터진 거 아니까. 야 씨발 저 두라 아 뭐야 야 전화대 불러와. 전화대 불러와 물어봐. 어? 나 대신 잔다. 말과 네가 좋아하는 노래를 알아내는 것은 필수. 가성이 많이 들어가서 마이크 조절 굉장히 조심스러웠었지. 그렇게 노래방으로 헐 우는 거야?
진짜 우는 거야? 우는 척이야? 아, 근데 울고 싶지 않을까? 울고 싶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왜냐면 사귄 기간도 그렇고 또 갑작스러운 이별을 겪고 나면 이게 좀 상대방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어낼 수가 없는 그런 이별도 있어요. 제가 뭐 이별 겪어보고 저도 많이 겪어봐서 아는데 그런 이별은 참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예, 진짜. 다음은 너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구태의연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절대로 일희일비하지 않고 지금 있으면 또 다음이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래, 저는 사귈 때만큼은 그냥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구태의연하게. 아, 저는 뭐 헤어짐 가지고 울거나 그러진 않아요. 예. 제가 생각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존나 철두철미한 것 같더라고. 어찌 보면 흠이긴 흠이야. 저는 근데 항상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사랑에 빠지면은 사랑이 우선순위가 이제 1순위가 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지금 1순위는 사실 제 일이죠. 예. 왜냐면 이제 진짜 냉정하게 얘기하자면은 이거 마르미한테 말 전해주면서 또 이렇게 뻐꾸기질 해도 그러려니 할게요. 근데 제 생각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것 같아. 내가 있고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서부터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이런 얘기를 굳이 방송으로 네가 척척이라도 하면서 아름이가 1순위라고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물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있겠죠. 근데 진짜 저는 척척하는 게 싫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나를 사랑해야 남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진짜 극혐하는 새끼들이 이제 좀 뭔가 사귀었다가 헤어졌다가 사귀었다가 헤어졌다가 하고 그런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중심을 못 잡는 새끼들, 그런 새끼들을 굉장히 극혐합니다. 예, 몰라, 주위에 예전에 그런 새끼들이 많았었어.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약간 반면교사 삼았어. 아, 봉준이 말고. 봉준이는 주위 사람, 봉준이는 솔직히 사실 뭐 이렇게 좀 친해진 지 얼마 안 됐잖아. 봉준이를 뭐 저격하고 그런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내가 이제 조금 내가 되고 싶지 않은 모습은 그런 거지. 근데 그 사랑의 깊이가 몇 년이었다고 하면은 봉준이가 저렇게 아파하는 거는 나는 이해할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저도 마음이 바뀔 수가 있어요. 솔직히 뭐 1년 넘어가고 2년 넘어가고 했는데 어느 날 이별을 겪어. 그럼 가슴이 텅 빈 듯한 그런 마음을 겪고 가슴이 찢어지고 가슴이 뻥 뚫린 듯한 그런 공허함을 느끼겠죠. 하지만 그런 공허함을 느껴도 내가 참 다행인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방송을 안 했으면 진짜로 저는 결혼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나도 약간 분리불안, 이런 분리불안 장애가 좀 있고 저도 약간 좀 애정결핍 같은 게 좀 있어가지고 사랑을 항상 확인받고 싶어하고 애새끼 같은 구석이 좀 있어요. 근데 그나마 진짜 다행인 게 방송을 했기 때문에 뭔가 마음이 공허하고 그런 게 있으면, 가슴이 뻥 뚫려 있으면 여러분들이랑 같이 방송하면서 그걸로 채우는 게 그게 존나 개꿀이더만. 이별의 아픔도 방송으로 승화시켜야 진짜 방송인인 거예요. 제가 그렇게 이별의 아픔을 많이 승화를 시켰어요. 3, 4년 만났던 여자친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예전에 그런 적 진짜 많았어요. 예, 왜냐면 내 얘기 들어주고 뭔가 나한테 집중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해하십니까? 잘해,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진짜 주관 또렷하다고. 그치, 또렷하지. 주관이 굉장히 또렷하고 아주 그냥 외골수죠. 예, 저 같은 성격은 이제 뭐 아니면 도예요.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해. 아, 솔직하네 이 새끼. 이 새끼 존나 솔직한데? 이 새끼 가식이 없네? 나 싫어하는 사람들은 야, 굳이 저런 얘기를 왜 해? 병신 같은 새끼. 지가 여자친구를 사랑하고 그러면 지금 아직 만나고 있으면 길게 봐야지 왜 말을 저렇게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서운할 구실을 만들어? 병신 같은 새끼.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두 생각 다 이해를 합니다. 두 생각 다 이해를 하는데 저는 솔직하지 못하면 죽어버릴 것 같아요. 예, 뭔가 이불뻥하게 됩니다. 예, 저는 솔직한 게 좋아요. 예,
자 일단은 여러분들 예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죠. 그럼 펜코를 계속 보면서 쌈배한테 야무지게 빨아재 끼는 거 어떠세요? 인정하십니까? 저도 바로 인정하고요. 예. 담배 떨어졌어? 네. 몇 개 있어? 이거 있는데. 몇 개 있냐고? 이거 안 피잖아요. 괜찮은데? 필만한지? 괜찮아 또. 아 나가지 마. 다음 거 볼까요? 너무 롤판이라서 잘 모르겠다. 인기관 한번 쓱 정독 한번 해볼게요, 형님들. 왜냐면 이제 옆 동네 이게 펜코를 BJ들이 왜 보냐면 할 게 없어서인 것도 맞는데 옆 동네에서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딱 요약이 돼 있으니까 좋긴 해. 펜코의 이 기능이. 근데 그냥 아주 작은 손짓, 발짓, 말 이런 걸 가지고 그냥 괜히 막 인기를 올려놓은 걸 보면은 좀 약간 유명무실하다 그런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합니다. 아 누가 더 있는지 몰라서 그런다니까 궁금해서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나와요. 아 진짜로? 네. 최야 최야? 자 채소야 채. 예. 채? 파리 채 할 때 채입니다. 채, 채, 예. 봄, 봄이 예. 아, 너무 세게 때렸는데? 뭐야? 그럴 수가 있어! 하고 딱 때리는 거야. 네. 근데 소리는 크고 안 아파야 돼. 네. 해봐. 나한테! 아니, 너무 빨랐어. 야. 너무 빨랐어. 왜? 고 성대모사 해보겠습니다. 오야, 지코! 저는 전국민이 다 아는 BJ 영민. 안녕하세요. 몇 살이세요? 몇 대신데? 영민. 아, 그, 저 아빠가 뭐 같이 하실? 아, 예, 죄송합니다. 누구야? 제 시작.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너 왜 때려? 너는 왜 때려? 야, 너 왜 때리냐? 아니, 야, 너 왜 때려? 왜 놀랬잖아? 재밌네. 쥬얼 생각해봐. 인간이 될 수가 있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똥꼬쇼 야무지게 하네. 연예계도 이제 11월의 저주 뭐 12월의 저주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야. 하여튼 예. 아, 나 그거 하나 보여 줄까? 나 이번에 나 원래 안 보거든. 나 원래 네이버에서 이거 안 봐. 잘. 영정당했을 때 너무 촌철살인이어 가지고 그냥 영정당하고 나서 한번 봤었는데 모든 걸 잃게 된다 뭐 이런 게 있었었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내 거 페북에다 올린 적 있었는데 와 이거 맞냐 하면서 그때 나 삼재의 마지막이었었고
그랬었던 적이 있었는데 사주를 나 원래 안 보는데 이달의 운세 좆 같더라고. 이달의 운세가 저번 달 11월 달 운세가 어땠냐면 주변 모든 사람들이 하이에나로 변한다. 그래서 믿고 있었던 사람들마저도 나한테 등을 돌리고 나를 물어뜯는다. 뭐 이런 게 있었고 12월 달은 또 12월 달도 안 좋더라고. 즐거운 일이 기대되는 한 달은 아니다. 기분 상하는 일을 만난다거나 주변 환경의 제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할 수가 있다. 노력과 수고에 비해 구하는 바를 얻기가 어렵겠지만 헛된 일은 아닐 것이다. 당장은 욕심을 버리고 훗날을 도모해라. 나는 언제까지 도모해야 되냐? 11월 달이 대박이었어 얘들아. 11월 달이 와. 근데 어떻게 좀 잘 넘긴 것 같아. 유순아 인스타. 우와 존나 이쁘다. 와 진짜 개 이쁜데? 와우. 나는 인기그래 뭐 그거밖에 없어. 어제 어제 덕형 갔던 거 내 앞에서 만약에 울까봐. 울면은 또 이제 씨발 이 변진 새끼들. 아 이 새끼 이 새끼 울렸다. 안 유쾌 안 유쾌 안 유쾌. 씨발 새끼 개찌렁이 같이 좆 같은 새끼야. 이 쓰레기 같은 새끼야. 이 새끼 미친 새끼 아니야? 아 진짜 이 새끼 속도라 머리가 작네. 뇌가 적은 건가? 뇌 함량이 좀 줄어들었나? 병신 새끼인가? 아니 또라이 새끼 아니야? 이 지랄하고 다음 방송에 이거 무슨 몇 년 전 영상도 아니야. 불과 한 달도 안 된 영상인데 이 병신 새끼 느닷없이 무슨 덕자님을 같이 합방을 하고 싶다. 그리고 나는 내가 덕자님이 내 이 병신 같은 새끼 이 새끼 또라이 아닙니까 진짜? 나 이 미친놈 같아 진짜. 근데 제가 이렇게 구화 중에 씨벌 새끼가 여기다 입술에다가 니베아 바르는 거 봐. 이 개 같은 똥꾸녕이 쳐넣어버려. 이 개 같은 새끼. 아이 시벨. 뭐라고? 턱형 어색하잖아 신발 새끼야라고 하는데 턱형은 싫어하는 사이. 턱형 그 뭐고 아 이거 또 언급하면 고소당할 수도 있겠는데 그 턱 그 뭐야 그 덕 그 뭐야 사건했을 때 열바라가 터키한테 전화했나 안 봤대 욕 하려고 했는데. 오호호. 뭐라고? 존나 웃기네. 피할 수 있지. 자 오케이. 이슈 딱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